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억 구조상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빨리 늘어요. 아, 안 돼. 돼. 지켄상 하지마시떼. 지금 요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얘는 이걸 자주 썼습니다. 이걸 쓴 다음에 짠손. 기억해 두세요. 이게 1번. 사람 모른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죠. 마이너스 5프레임 인원데 반격기 태우다가 혼나고 있는 모습이죠. 화살하려면 저때 개기진 않습니다. 최소한 앉지도 않아요. 짧은 횡신가도 그게 베스트 선택지. 거기서 힐리스 태우는 화랑 유저도 제정신 아닌 거예요, 사실상. 방금 요걸 썼던 이유는 타이밍 카운터입니다, 타이밍 카운터. 요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얘는 이런 걸 쓰고 짠손을 깝니다. 지금 여기서 요걸 했던 이유가 타이밍 카운터예요. 얘는 미들하이를 안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얘는 이런 기술을 가단 다음에 무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모든 관전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이 타이밍이 되면 얘는 앉아요. 짠손 또 썼죠? 방금 레아 모션 나왔었죠? 레아 썼죠? 아니요, 기술이 앞에서 허쳐지는 순간. 그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나도 모르게 앉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앉아야지 앉는다가 아니라 앉은 다음에 초스카이 맞고 뜨면서 왜 앉았지? 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백대시 시동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근데 얘는 횡신을 선택을 했죠? 그냥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 얘는 횡신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순간에는 또 뭘 내밀었어요. 아, 너는 화랑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미친. 그래서 제가 방금 이거 흘린 거죠. 얘는 여기서 짠손 쓸것 같으니까. 심지어 횡신 흘리기. KO. 우리가 봤죠? 왜 아까 힐렌스를 썼느냐? 그걸 확신을 했냐? 방금 본 거죠?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간을 봤어요? 근데 똑같죠? 얘가 움직이는 게. 아시겠죠? 방금 여기 커맨드 리스트 보이시죠? 이거 보이죠, 이거.
이게 이제 정전 정 타이밍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 모달이죠. 근데 그게 그것도 법칙이 생기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봐, 이 타이밍 안 넣는다니까. 나는 이미 아는 거죠. 딜캐를 놓쳤던 것도 있긴 한데 좀 더 세게 때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KO. Round 1. Fight. 방금 요거는 1, 2 견제용 횡어퍼를 썼던 이유는 왜냐하면 샤프 히트시키고 볼마 0인데 우리는 앉은 자세고 상대는 서있는 자세니까 1, 2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도끼는 11프레임 최고 빠른 기상기가 11프레임입니다 기상 왼손 10프레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11이에요 11 10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11이에요 아 그렇죠. 내가 그걸 잘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 플레이가 그건거지. 그 플레이를 잘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깝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초반에 얘가 사이드킥 카운터를 좀 많이 맞아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훈련이 끝났죠. 훈련이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얘가 이제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게 되었었고 방금 요거 간본 거예요. 이 리액션을 너 원투 쓸 거야 안 쓸 거야 를 간본 겁니다. 아까 이거 피니쉬 될 뻔하다가 흘려서 막 이겼던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저런 정보를 계속 얘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 정보는 최대한 숨기고 상대 정보는 많이 알아내고 그런 게 베스트. 테스야 방금 또 앉았잖아 방금. 얘는 그 타이밍이 되면 앉는 겁니다. 방금 이 슈도를 깔았던 이유는 왜냐하면 초핑 플러스 4 상황에서 상대 1, 2를 견제해준과 동시에 행신도 견제해주고 그러니까 특종이나 하단기를 빼고는 모든 수를 다 견제해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슈돌이 들어갔다 그럼 킬가 끊은 거고 방금 또 로아이 한번 또 들어갔고요. 방금 저기 또 앉았죠. 슈돌 또 깔고 상대를 계속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세상 느긋한데 상대는 초조하니까 플레이가 점차적으로 말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방금 살짝 기다렸죠. 이걸 왜 기다리는 거냐면 사이드킥 2까지가 원스텝인데 얘한테 타이밍 카운터를 먹인 거예요. 너 맨날 똑같은 타이밍으로 하면 반응할 거지. 그리고 아까 계속 이걸 맞았잖아요. 존로키 맞은 다음에 호밍기 카운터 터졌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달달해요. 너무 달달한 열매인 거야. 로아이 맞은 다음에 또 앉았죠. 얘네 이제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한쪽 방금. 그게 맥스됨. 아까 간을 다 봤었기 때문에 방금 꽝펀치 한 다음에 스피닝킥으로 카운터 내서 게임 터뜨리는 각을 봤던 거죠. 이렇게 화랑 상대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많거든. 다 이겨가던 게임 막 이렇게 역전승 당해서 지고 이러면 멘탈 털리거든요. 상대방이 머리나 타이밍, 페이스가 조금씩 굳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꽝펀치라는 게 뭔진 모르겠는데 저걸 막은 다음에 원투를 쓰니까 내가 콤보를 맞았었다. 그래서 어퍼를 태워보는 거예요 얘도. 나도 이제 얘가 어퍼를 태웠네? 오케이 하고 저장을 해둡니다. 방금 얘는 또 카운터 날 뻔했죠. 다행이었던 거죠. 카운터가 나서
방금 크랙 가드 시키고 투잽 하는 이유가 횡신 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퍼트 없네. 뭐 만져서 뭐 만져서 카운터죠. 요거 보고 쓰는 방법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카운터 시 투 스피닝 확정. 얘는 점점 하면 안 되는 선택지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11 딱 맞게 했네. 저기 지금 커맨드 비비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조금씩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존로킥을 끌었었죠. 바로 썼으면 아마 가드가 됐을 텐데 끌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좋고. 기술을 끌어쓰게 되면 상대방의 타이밍? 카운터 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익혀두면 좋은 테크닉이겠죠. 아, 리플이 교과서라고 보십시오.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캐치하는 것도, 상대의 허점이나 습관 캐치하는 것도, 플레이가 진짜 좋은 교과서라고 보는 게 좀 지금 얘가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걸 안 하면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성적 누가 좋던 거예요? 수업 시간 빡세게 듣던 애? 걔는 한 평균 정도? 예습 빡세게 해오던 애? 걔는 상위권?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억 구조상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빨리 늘어요.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걸 앉아서 더퍼로 띄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딜레이 안 줘서 그냥 강제 가드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끝. KO. 아, 야, 게임 진짜. 그리고 또 앉았죠 얘. 이 타이밍인 겁니다. 이런 데를 계속 공략하게 되면 상대방이 좋아 죽어요. 사망해버려. 너무 좋아해서 우리랑 안 놀아줘. 얘 입장에서는 로아이가 너무 거슬립니다. 하단 베리에이션이 귀찮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야지. 방법이 있나. 나는 이 피니쉬를 몇 번을 맞았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뒀다가 아까 그래서 저거 흘리고 딱 되는 그런 판이 있었죠. 요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가시고 적용을 시켜 가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